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뉴욕 타임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On Indonesian tribal's language, get on alphabet. 그러니까 어떤 인도네시아 부족이 알파벳을 갖게 됐는데 그것은 코리아스, 한국의 알파벳, 즉 한글을 배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부똥섬에 바오바오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한글 교과서가 있고 저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데 보면 자기의 이름을 한글로 써놨어요. 저기 계신 분은 한국어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이 바오바오 지역에는 치아치아 말이 있었는데 이 수백 년 전에 이 문자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근데 음성 언어는 있는데 문자 언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아치아 말을 쓰는 바오바오 지역이 주민들이 한 9만 3천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그 공동체 역사 이런 거를 모든 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구전으로. 제가 그 하와이 이스트베이 센터에 있을 때 사모아 섬에서 온 그 유학생을 만났는데 그 사모아 섬도 문자가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 그 부족의 역사를 아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 머리맡에서 매 시간 동안 우리 멧돼지 어쩌고저쩌고 막 구전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고 아들이 또 이게 손자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역사가 이어 나오는데 인도네시아에는 무려 700개의 부족 언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방언이 있는 거고 부똥섬 여기에만 24개의 방언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바오바오 지역의 이제 지방 유주들이 이제 뭐를 고민하냐면은 야 우리 부족한테 문자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치아체어 고유한 말이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고유한 역사나 문화도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치아치아 그 이 말을 쓰는 사람이 공동체 귀중한 자산인데 어떻게 이 치아치아 말을 잘 유지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고민을 해갖고 치아치아 말을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해서 써줄 수 있는 적합한 알파벳의 뭔가를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찾은 겁니다. 이 부똥섬에 이제 올리오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에는 16세기부터 아랍 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치아치아 말은 아랍 문자로 표기가 적절치 않대요. 이렇게 치아치아 말로 발음하는 거를 아랍 문자로 정확히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글 전파의 파이오니가 이제 아비딘이라는 인도네시아의 부통 지역 사람인데 서울대학교에 어학연수를 와서 자기가 이렇게 막 한국말을 배우니까 야, 이 한글이야말로 내 고향 치아치아 부족이 쓰는 톤과 발음이 아주 유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업이 시작됐답니다. 저 인도네시아상 이 칠판에 쓰는 거 보시면 나 아빠 파자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치아치아 말입니다. 이거를 한글로 그대로 받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치아치아라는 말이 음성 언어하고 문자 언어를 다 같이 갖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계기가 되었고 20여 년 전부터 이제 두 명 정도의 한글 교수를 계속 파견해갖고 이제 요 치아치아 학생들을 이제 가리켰는데 어떤 성과가 있냐면 이제 이 바오바오 이 지역에서는 길거리 표시판이 한글 표시판이 있습니다. 뭐 길거리 표시판, 학교 공공시설은 한글로 써 있는데 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보면 위에는 영어 알파벳 써 있고 위에 한국말로 써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한글이 이 지역의 이제 공식 문자가 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치아차 말과 한글 간의 그 이 사정도 맹기로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욕타임스에 날 기사 정도면 이 세계적인 외신이 봐도 굉장히 신기해요. 아니 인도네시아하고 코리아하고는 뭐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역사적으로 뭐 식민지 지배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나라도 아닌데 엉뚱하게 저기 떨어져 있는데 부족이 왜 한글을 배우냐 하는 게 이제 신기해서 뉴욕타임스가 났는데 바로 옆에는 일본도 재팬타임스도 요 기사를 실었어요. 그 인도네시아 부족이 한국의 그 문자 한글을 그 배우고 있다. 자기의 고유한 어떤 방언을 그 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재팬 타임스에 나오면 저 사진을 보면 제일 앞에 그 인도네시아 이 바오바오 지역의 그 학생들이 어서와 부똥은 처음이죠. 저렇게 핏게 들고 있는 게 그 말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인도네시아 지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K 그 열풍에 이어서 한국 열풍이 있는 거죠. 저건 미네소타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그 미국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세종 학당이라는 게 퍼져 있습니다. 88개국에 256개 그 세종 학당이 있는데 여기서 한 21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 배우고 싶어서 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6,000명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어 세계적인 열풍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세종학당을 막 또 이렇게 설립해달라고 40여 국에서 한 97개 설립해달라고 올 정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국 열풍이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K문화 열풍도 있지만 한국어를 배워갖고 한국에 와서 취업하면은 이거 자기 인생 대박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한테 굉장히 후하게 그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뭐 2, 300 주는데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2, 300 주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한테는 자기들이 꿈의 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을 열심히 배우려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가 이미 베트남에서는 제1 외국어 됐습니다. 중국어, 영어, 뭐 불어하고 똑같이 인도에서는 제2 외국어의 위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오바오 지역의 이제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거는 좋은데, 저희 사진에 있는 바오바오 지역의 이제 원로 유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이 한글이 우리 치아치아 말에 참 맞고 좋은데,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써야지, 한글을 자꾸 써야지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젊은 세대는 치아치아 말을 안 쓴다 그럽니다. 이 방언이기 때문에. 바하사어라고 인도네시아 전체 공용어 말을 쓰고 있고, 늙은 세대만 치아차 말을 쓰는데, 이 늙은 세대가 이제 뭐 연세 들어서 없어지면 치아차 말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치아차 말을 한글로 표시하는 한글을 가르쳐도 이 커뮤니티 자체에서 치아차 말을 쓰는 사람이 적어지면 이제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 이거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이러면 이제 한글이 이제 세계화되는 전형적인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한 한국어를 배우려 그런 사람들, 세종학당에서 배우려는 건 한국말이지 한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바오바오 지역에서는 정규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제가 생각에는 치아치아에서 이제 한글을 배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정부 장학금 많이 주고 있어요. 이 한국에 유학원은 특전을 주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일을 교화를 주면은 바오 지역 사람들이 이제 뭐 한글 배우려고 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어선이 그 선원이 부족해서 심각한 문제가 크다 그럽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톤 이상의 그 연안 어선이 한 2만 3천 명의 그 선원이 있는데, 이 중에 9,200명 정도가 이미 외국인 선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1%가 통통통 뭐 흑산도 앞바다, 동해 앞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의 선원의 41%가 이미 외국인 선원이에요. 한국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만 이렇게 이제 어부 활동을 하시지, 젊은 사람은 힘든 어부를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업은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치아치아에서 이제 한글 배운 학생이 우리나라 이게 우수한 어업 인력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테레비를 보니까 흑산동 홍어잡이 배 있지 않습니까? 어느 홍어잡이 배는 선장만 한국분이고 선원은 완전히 인도네시아 선원이더라고요. 왜 인도네시아 선원인가 보니까, 아니 흑산도도 섬이고 인도네시아 섬이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섬에 사는 분들은 고기잡이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산도나 우리나라의 섬 지역에 와서 어부 활동하기가 굉장히 아주 적합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K방산 히스트리고 반도체 히스트리고 이제 뭐 한글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한글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